Good morning, Bitcoi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16일, 일요일 인사드립니다. 저는 블록미디어 김서영이고요. 네, 오늘 암호화폐 시장은 초록불이 넓고 환하게 들어와 있는 모습입니다. 대부분 상위 암호화폐들은 2~4%대까지 상승폭을 키워나가고 있고요. 비트코인 현재 1.63% 상승한 8823달러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더리움도 2%대, 리플도 2%대의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SV는 2%대 소폭 조정받는 모습입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코인마켓캡에서 확인해 볼게요. 현재 시장가치는 2,763억 달러, 비트코인 점유율은 56.6%입니다. 상위 100개 암호화폐들 순위를 쭉 보시면요. 오늘은 1위부터 10위까지 대부분 암호화폐들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8위에 비트코인 SV, 9위에 테더 소폭 조정받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7거래일 차트를 보시면 곧게 뻗어나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구체적으로 차트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거래일 차트를 살펴보실 텐데요. 네, 계속해서 조정과 상승을 오가는 모습이긴 하지만 그래프 기울면서 상승 흐름을 잘 이어나가고 있고요. 현재는 8,800달러 위까지 오른 상황입니다. 한 달 차트를 보시면요. 5월 말부터 한 주간 8,000달러대 가격, 또 9,000달러 돌파가 이어지면서 좋은 흐름 보이다가 6월 4일에서 5일 급락하면서 계속 주춤하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요. 다시 이번 주 말부터 상승세를 연출하면서 현재 8,800달러를 상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다시 한번 상위 100개 암호화폐들 순위를 쭉 살펴보실게요. 순위 쭉 내려보시더라도 오늘은 대부분 화폐들 1~2%대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약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는 화폐들도 조금 보이긴 하지만 오늘은 대부분 흐름이 아주 좋은 상황입니다. 하위권으로 내려갈수록 혼조세가 조금 보이긴 하지만요. 네, 다음 조정된 거래량 위주로 거래소 동향을 잠시 살펴볼게요. 오늘 1위 바이낸스는 23%대 거래량 줄여나가주고 있고요. 그 이후로 거래량 늘려나가주고 있는 거래소들도 보이지만 오늘 거래소들은 혼조세가 조금 강한 모습이네요. 업비트 순위 확인해 보시면 현재 33위에 랭크되어 있고요. 거래량 조금 늘려나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국내 시세 빗썸에서 확인을 해봐야 하는데요. 네, 빗썸은 현재 오늘 오전 1시부터 오전 8시 30분까지 서비스 점검 중에 있고요. 점검 시간은 상황에 따라서 조기 종료되거나 지연될 수 있고 점검 완료 후에 국내외 거래소 시세와 빗썸 시세가 비정상적으로 차이가 날 경우에는 자산 보호를 위해서 대기 주문권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린다는 공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비스 안정화를 위해서 점검이 이어지고 있고요. 점검 영향으로는 빗썸 내 모든 서비스가 일시 중지된다는 점 전해드립니다. 네, 업비트에서 국내 시세 확인해 보시면요. 업비트에서는 현재 캐리 프로토콜이 거래대금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카카오의 블록체인 플랫폼인 클레이튼의 27일 출시를 앞두고 기대감이 상승하면서 클레이튼 파트너 회사들이 발행한 가상화폐 중 하나인 캐리 프로토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풀이됩니다. 네, 다음으로 거래대금 많이 차지하고 있는 비트코인 현재 1,000만 원 선 돌파를 한 이후에 1,052만 1,000원 기록하고 있고요. 네, 순위를 쭉 내려보시면 업비트에서는 코인들 혼조세가 강한 모습이네요. 대부분 코인들이 1~2%대 상승, 또 1~2%대의 하락을 오가고 있고요. 순위 쭉 내려보시면 네, 업비트에서는 혼조세가 강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슈들 함께 살펴봅니다. 첫 번째 소식 뉴스BTC 기사인데요. 이더리움이 머지않아 라이트코인의 리드와 급등세를 따라갈 것이라는 분석가들의 예측과 그 이유가 담긴 기사입니다. 쭉 살펴보시면요. 분석가들은 이더리움이 라이트코인이 지난 몇 주간 보여줬던 놀라운 가격 상승 모멘텀을 따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즉 이더리움이 곧 연중 최고치를 기록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더리움은 현재 매수 압력이 증가하면서 주간 최고치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이더리움은 2.45% 상승한 269달러 선 기록하고 있고요.
일일 최저치인 254달러에 비하면 꽤 많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일주간 최저치였던 230달러보다는 아주 크게 상승한 모습이고요. 이더리움의 연초 가격 흐름을 살펴봤을 때 100달러 이하에서 29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강세장의 모습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연중 최고치를 약간 밑도는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지만 기술 지표를 살펴봤을 때 충분히 2019년 최고치를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주말이 계속되고 있고 비트코인이 계속 상승하는 모습 보이면서 엄청난 구매 압력의 직면에서 가격 급등을 이루게 될 다음 암호화폐는 어떤 것이 될지 점점 더 분명해지는 상황이 연출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바이낸스에 이어서 비트렉스도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를 일부 중단한다는 소식입니다. 어제 바이낸스가 미국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축소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비트렉스도 특정 시장에 더 이상 미국 고객이 접근할 수 없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렉스는 6월 28일 미국 고객들에게 주요 시장에 대한 이용성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관련 알트코인 리스트를 공개를 했는데요. 오는 28일 미국 이용자 대상, ADX, CVC, 다양한 총 42종, 42종의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공지를 했는데요. 공지에 따르면 미국 외의 사용자들은 비트렉스 인터내셔널을 통해서 지속 거래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바이낸스와 비트렉스는 미국 시장을 잃고 싶어 하지는 않은 상황이지만요. 변동성이 심한 규제기관들 또 엄격한 정책 등으로 인해서 해당 조치들을 취해야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한편 바이낸스는 핀센 등록회사인 BAM 트레이딩 서비스와 파트너 관계를 맺고 적법한 미국의 교환소를 개설하기로 결정한 상황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페이스북 리브라 블록체인 테스트넷이 다음 주 출시될 예정이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요. 페이스북은 6월 18일에 리브라 협회를 공개할 예정이고요. 다음 주 내에 리브라 블록체인 테스트넷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발표와 동시에 아파치 2.0을 오픈소스로 공개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미디어에 따르면 해당 블록체인은 실질적 자산격인 리브라 리저브의 지원을 받아서 안정성 또 낮은 인플레이션을 가지고 글로벌 수용성과 대체 가능성이 높은 암호화폐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의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 자산 총액이 이미 13억 달러를 넘어서 조만간 20억 달러를 돌파할 전망이라는 보도인데요. 보도에 따르면 코인베이스 수탁 서비스 책임자인 샘 맥킹베일은요. 트위터를 통해서 코인베이스의 수탁 서비스는 규제되고 보험으로 보장되고요. 또 안전한 자산관리 상품으로 관리자산 총액이 13억 달러를 넘어서 곧 2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측은 또한 코인베이스가 현재 90개국, 90개국 이상의 고객들에게 수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이 중 40% 이상이 미국 외의 국가들로 단기적으로는 영국 런던에서의 서비스를 다양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프리미어 킥복싱 리그 글로리가 라이트코인 VIP 패키지로 야간 파이트 결제 지불을 할 수 있는 라이트코인 출시한다는 소식인데요. 국제 킥복싱 리그 프로모션 회사인 글로리는요. 라이트코인 티켓 수령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암호화폐 자산과 독점 패키지를 이용해서 진정한 경기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이를 제공하고 있고요. 올해 초 라이트코인 재단과 글로리가 파트너십을 맺은 이후에 디지털 통화를 이용해 경기 티켓을 구매할 수 있는 건 처음입니다. 다양한 관련 혜택들 함께 제공하고 있고요. 라이트코인 재단은 스포츠 티켓을 위한 라이트코인의 승인이 최초의 암호화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뉴스입니다. 블록미디어 기사인데요. 온체인과 오프체인에 대한 내용을 좀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기사입니다.
기사를 함께 살펴보시면요. 최근 블록체인 여러 이슈들이나 프로젝트들 접할 때면 온체인과 오프체인에 대한 언급이 자주 나오고 있는데요. 블록체인의 단점으로 지적된 속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것들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블록체인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 것일지 잠시 함께 살펴보면요. 블록체인은 블록과 블록을 연결하는 네트워크인데요. 블록 하나하나에 발생한 트랜잭션을 모두 기록하고 검증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다른 암호화폐들이 속도 문제를 지적받는 이유도 이 때문인데요. 온체인은 블록체인에 기록되는 모든 네트워크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즉 블록체인 위에 기록하는 것을 온체인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반면 오프체인은요. 블록체인에 직접 기록하는 방식이 아니라 특정한 거래 내역을 외부에 독립된 외부에 기록하는 방식입니다. 때문에 뭐 합의 과정이나 검증이 필요가 없어서 빠른 처리가 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블록체인 속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최근 대두되고 있는 온 오프체인 혼합 방식은요. 대량 거래는 오프체인에 기록을 하고 최종 거래 내역은 온체인에 기록을 하는 방식인데요. 기록할 것이 많고 방대한 데이터는 오프체인으로 처리를 해서 속도를 확보하고 처리된 데이터를 온체인에 기록해서 투명성을 확보하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어김없이 문제는 발생을 하는데요. 오프체인에 기록된 정보를 온체인으로 옮길 때 그 정보가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프체인은 블록체인이 아니기 때문에 해킹의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를 하고요. 정보가 위조 또 변조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오프체인의 데이터를 온체인에 기록했을 때 그 정보가 잘못된 정보였다면 이를 두고 오라클 문제가 발생했다 혹은 연결성 문제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다양한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아직은 개발 단계에 있기 때문에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어느 방식이 뭐 옳고 그르다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분명한 것은 오라클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블록체인이 그 활용 범위를 더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옵션 거래소 가격 살펴보면요. 2019년 6월 옵션 거래소 가격 비트코인 선물 2.70% 상승한 8,475선에 머물고 있고요. CME 거래소 확인해 보시면 6월 비트코인 선물 2.32% 상승한 8,477달러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암호화폐 시황 살펴보시더라도 오늘은 초록불이 아주 환하고 넓게 켜져 있는 모습이고요. 비트코인 8,800달러 선 위를 상회하고 있고 이더리움과 리플, 다른 알트코인들도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오스 5%대, 네오가 6%대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네요. 모네로도 5%대의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좋은 흐름 이어나가 주기를 기대하면서 앞으로의 암호화폐 시황 또 여러가지 이슈들 저희와 함께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기 항상 조심하시고요. 건강 유의하시고 오늘도 어김없이 행복한 하루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 주말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